타소니스에서 회수한 부관의 접근 코드를 알아내야 합니다. 마침 오랫동안 우리와 거래한 용병 올란 대령이 연합코드 해독 전문가입니다. 정보가 맞는다면 그는 용병 소굴인 망자의 항구에 아직 있을 겁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자이긴 하나 암호 해독기는 1인자입니다. 망자의 항구라. 이런 용병 소굴에 계속 머무르는 건 위험합니다. 올란 대령의 부관 암호 해독 작업이 늦는군요. 그러게,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신호 수신 중. 레이너, 올란이 네 부관을 해독하긴 했는데 그걸 자치령에 팔아먹으려나 봐. 안에 뭔가 재밌는 게 들었나 보지? 나더러 자치령 놈들이 올 때까지 널 막아달라더라고. 고맙군, 미라.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난 올란보다 너랑 맷이 더 좋거든. 올란이 부른 보수를 주면 그놈은 버리고 널 도와줄게. 보수는 광물로 받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지. 기꺼이 그러지, 미라. 너무 오래 끌지는 마. 올란이 물건을 가지고 먼저 나타나면 그쪽을 도와줘야 하니까. 아, 그리고 저기 맷한테 안부 좀 전해줘. 왜 전화 안 하는지 물어봐주고. 이곳엔 광물이 얼마 없습니다. 올란보다 먼저 미라를 고용하려면 고철을 잘 찾아서 회수해야겠는데요. 미라가 올란 편을 들까요? 미라 하는 용병이야. 돈을 많이 주는 쪽에 붙지.